이게 약간 이응시 맞는 거야. 예. 1885월 때요 태극기고 바로 4개월 후에 박영우가 만들었고. 이건 실물, 이건 실물이 아니죠. 실물이 남아있지 않고,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4년 가장 오래된 실물 태극기예요. 주위 태극기라고. 미국 공사의 수행원이 입수한 거고. 1869년. 이거는 외국에 있는 가장 오래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 남아있는 거는 1890년 만든 베니 태극기라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실물 태극기입니다. 고종이 미국 외교관에 하사한 태극기인데요. 이게 가장 오래된 실물 태극기. 이건 이제 노블 태극기라고 이제 미국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있고요. 1920년대 이전의 태극기들입니다. 이건 주로 독립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태극기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예.